안녕하세요. 타로뉴스 해밀이지원 교수입니다. 구독자 여러분들, 자 오늘은 2021년 4월 별자리별 타로 운세 여러분들께 제가 또 가지고 왔습니다. 자 지난달에는 우리 뉴스를 전한 이래로 3월달에 제가 사고가 나는 바람에 3월 운세는 빠졌습니다. 다음에 아마 이게 왜 빠져있지 이러면서 추억이 될 거라는 생각을 일단 해봅니다. 그래서 2월에서 3월 사이에 제 인생에서도 별스러운 일이 있었다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자, 4월 달에 어쨌든 지금 이제 봄으로 이제 넘어가게 되죠. 자, 사주적으로는 진월로 넘어가게 되고, 그리고 점성학적으로는 태양이 어쨌든 어디로 넘어가게 되냐면 황소자리로 20일 경이니까 아직 멀었죠. 그래서 진월도 아직 멀었어요. 그래서 한 4월 중순께가 되게 되면 진월로 넘어가게 되고, 그러니까 황소 자리와 그 사주의 진월은 같은 시기를 상징한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자, 그러면 황소 자리 운세를 월지를 기준으로 본다고 보면 별자리별 운세가 황소 자리들은 진월에 태어나신 분들이 아마 그 달의 운세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게 제가 주간 운세에도 말씀드렸는데 월별로 보는 그러니까 타로 운세가 별자리로 끊긴 하지만 그게 사주적인 면에서 월과 거의 2-3일 차이로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상당히 어찌 보면 신빙성을 좀 가지고 있다. 자,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타로 운세는 그렇게 볼 수 있고요. 여러분들이 질문하시는 점성학에는 태어난 시를 굉장히 중요하게 보기 때문에 그거는 또 점성학의 어떤 천공도가 들어가게 되면 이제는 시가 굉장히 중요해집니다. 여러분들이 맨날 말하는 상승궁이 틀려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저희 타로 뉴스는 월을 중요시 여기기 때문에 어쨌든 태양궁에 따라서 여러분들께 별자리별 운세를 제공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4월은 이제 제가 훑어보니까 역행하는 것도 마지막에 이제 역행하는 게 생길 것 같은데 역행하는 것이 거의 없이 이제 4월은 지나갈 것 같다. 이렇게 우선은 보이고 초반에는 4월에 어떤 운세가 명왕성하고 행성들이 각도를 많이 이루게 되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한 10일이 넘어가면서 수성하고 또 어떤 각도를 이루게 되기 때문에 이제 대체적으로 이거는 이제 별들이 우리들한테 영향력을 주게 되죠. 그렇게 되면 명왕성 같은 경우에는 우리 행성 중에서 왜 행성이고 거기에다가 우리 태양계 은하계로 취급하지 않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고전 점성학에서는 그걸 보지 않아요. 자, 근데 현대 심리 점성학에서는 그걸 보죠. 관측을 했기 때문에 보게 되고, 그래서 명왕성은 좀 돌발적이고 그리고 야당이나 내지는 우리가 예측이 완전 판이하게 이루어지는 여러 구도들이 있을 수 있다. 자, 이번에 4월 달에 우리가 부산시장 선거하고 서울시장 선거가 있죠. 자, 그러니까 요거 한번 지켜볼만 하다. 그래서 제가 번외편으로 한 2-3일이나 이제 조금 지나서 제가 시장 선거에 대한 어떤 타로 카드를 한번 올려볼까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기초가 주목된다. 그렇게 보이고. 자, 그 다음에 중순께는 수성에 관한 어떤 일들이 각도를 이루기 때문에 생기게 되는데, 수성은 이제 정보에 관한 거죠. 정보, 소식, 막 이런 거에 관한 거기 때문에, 수성을 좀 중히 쓰는 사람들. 우린 사실은 요즘의 시대가 거의 정보화의 시대이기 때문에 정보에서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자, 그러니까 수성은 전기전자 컴퓨터, 지식들, 그리고 온라인으로 왔다 갔다 하는 모든 어떤 정보나 지식, 이런 것을 다 의미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어떤 실수하지 않게 뭔가 우리가 올렸다가 안 올리면 될 것을 올렸다가 들키 갖고 경상도 말로 들켜서
드러나서 문제가 되는 경우도 많이 있죠. 그래서 그게 어쩌면 수성에 사주적으로 보면 충이 들어온다고 될 수 있고 파도 될 수 있고 그렇게 볼 수 있는데 그런 현상들이 일어날 수 있으니 자 중순께부터는 정보에 대한 어떤 좀 단속을 좀 잘하자. 이렇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되고 자 그래서 사각의 각도들이 형성되는 게 많아요. 그러니까 좀 긴장감을 줄 수 있는 것도 되거든요. 그럼 사회적으로도 정보에 관한거나 명왕성은 또 우리가 볼 때 금융에 관한 것도 보거든요. 금지는 워낙 지금 사실은 다들 금융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그런 어떤 특별한 소식들도 막 들려올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범인들이잖아요. 일반적인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자 정보 속에서 그리고 그런 어떤 운명들 속에서 자 살아가고 거기에서 이제 제가 이제 운명을 감명을 하고 사람들 만나온 지가 꽤 됐잖아요. 자 그런데 사주는 놀랍도록 안 좋은데 놀랍도록 이 진짜 사주 안 좋다 이랬는데 이상하게 무사태평하게 그리고 결혼도 잘하고 그리고 뭔가 성취하는 바를 잘 이루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저는 물론 사주도 있지만 어떤 운명에 그러니까 기도를 한다든지 긍정적인 어떤 사고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다르게 오는 어떤 작용력에 대해서 요즘에는 좀 많이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정말 이게 사주 점성학적인 틀이 있지만 인간의 어떤 자유 범주는 어디까지인가에 대해서 요즘에는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해보고 있어요. 자, 아프고 나니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이 듭니다. 자 그래서 오늘의 나가 진짜 나죠. 자 그래서 하루하루를 먹는 것부터 시작해서 생활하는 것도 조금 절제하고 그리고 먹는 것도 절제하고 하면 그게 또 내일의 내가 되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나가 오늘의 먹은 것이 또한 나가 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주의하고 그리고 오늘의 내가 긍정적인 생각이 그리고 행운적인 어떤 생각들이 내일의 내가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가다 보면 뭐 별 일이 있겠습니까? 그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의 그런 어떤 낙관적인 전망이 굉장히 운명을 헤쳐나가는데 긍정적인 작용을 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저도 늘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자, 타로 뉴스와 인연 있는 우리 구독자분들 자, 그래서 늘 제가 말씀드리는 거 낙관적인 전망 자, 그리고 기도하는 마음, 선심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자, 그러니까 그런 것을 항상 하기 위해서 노력하시고. 자, 그래서 꽃피는 4월, 자, 영원히 다시 오지 않을 2021년의 4월, 자, 힘든 상황이지만 행복한 일들 많이 만드시고, 건강하고, 돈 많이 벌고, 좋은 일 생기는 그런 4월이 되기를 바라면서, 양자리부터 해서, 자, 별자리별 운세, 오늘도 척척 여러분들께 잘 맞아서 운명의 길잡이가 되기를 바라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양자리부터. 자, 양자리부터 시작할게요. 양자리 분들 운세 해석 들어갈게요. 자 우선은 4월에 어떤 카드가 우리 양자리 분들은 이상하게 기다림을 상징하는 카드가 총결론에 떴어요. 자 그래서 양자리 분들은 이번 달에는 뭔가 약간 이번 달에 어떤 결론을 바라신다면 한 4개월 정도를 추이를 지켜보면서 기다리면서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다. 4월이니 한 8월 정도 되어서 대체적으로 결론이 날 것이다. 어떤 것들이 그런 어떤 선을 세우시고 임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보이고요. 자 그리고 우리 양자리 분들께서 지금 상태가 어떠냐면 자 4월로 넘어가는 상태가 약간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계세요. 마음 안에 달카드가 떴거든요. 그래서 불안한 마음 어떻게 해 나가야 하지 이런 마음이 굉장히
많이 들고 거기에다가 우울함, 갈피를 잡을 수 없음, 이런 생각, 그런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게 됩니다. 자, 그렇게 되고, 근데 하지만 주변에서는, 주변 상황으로 봤을 때는 뭔가 열심히 노력하고 움직여야 하는 그런 어떤 상황이 주어져 있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열심히 하셔야 돼요. 약간 이동수, 그리고 변화를 하는 어떤 상황들, 그런 게 주어져 있고요. 자, 그리고 우리 그 양자리 분들의 바램은 어떤 바램을 가지고 있냐 하면은, 내 노력 여하에 따라서 많은 것들이 아마 잘 되고 잘 뭔가가 될 거라는 그런 희망적인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운명이 나의 편이었으면, 어떤 낙관적인 것들이 나에게 왔으면 이라는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실 것 같아요. 바램입니다. 자, 근데 그거 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시기적으로 봤을 때는 조금 기다리셔야 돼요. 그래서 이번 달에는 뭔가 불안하고 힘들지만 어떻게 해야 되냐면, 힘들지만 그대로 쭉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상황으로 보인다. 그래서 멈추지 마시고, 불안하지만 멈추지 마시고 계속 하던 것을 그대로 밀고 나가야 된다, 이렇게 보이고, 실제적인 어떤 결과물은 4개월 정도 있어야 어떤 결론이 날 것 같다, 이렇게 보이고요. 자, 그 다음에 애정적인 면에서는 괜찮아요. 컵이 9개 떴기 때문에 애정적인 면에서는 만족하고 이런 면에서 괜찮은데, 감정적인 만족은 되는데 어쩌면은 애정적인 마음에 상대방의 누군가가 정말 저게 하는 어떤 약간은 불안함, 그리고 의심하는 마음, 그런 것들이 이번 달에는 들어올 수 있다, 애정적인 면에서. 자, 그렇게 보이고요. 가족적인 면에서는 좋아요. 집이나 가정의 면에서는 굉장히 편하다. 그리고 좋은 일들이 막 벌어질 수 있는, 자, 마법사 카드가 떴죠. 그래서 좋은 일이 벌어질 수 있는 그런 어떤 걸로 보이고요. 자, 그 다음에 직업적인 면에서도 좋은 제안이 들어오게 되죠. 좋은 제안이 들어오게 돼서 어떤 내가 긍정적으로 어떤 상황을 검토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좋은 제안이 들어오게 되는 그런 직업적 환경이 펼쳐질 것 같다, 이렇게 보여요. 이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금전적인 면에서는 어떤 결심이 좀 필요하다. 자, 이 두 개가 지금 다 여왕카드, 황제 카드 두 개가 떴거든요. 자, 그러면은 금전적인 면에서 남성의 결정력, 그리고 뭔가 결정을 하게 되는 거, 그리고 결정이 되어서 집행하게 되는 거, 그런 카드가 이번 주에는 떴어요. 자, 그래서 금전적인 면에서 뭔가 일단락되면서 팔리거나 해결되거나 뭔가 그렇게 될 것 같다, 이렇게 보이고. 자, 여기에 행운은 이번 달에는 여자의 어떤 확고한 의지, 여자가 가진 어떤 결정적인 것, 냉정한 판단, 이런 것들이 이번 달에는 행운입니다. 그리고 주의할 점은 뭐냐면, 경제적으로 이번 달에는 조금 궁핍함을 가질 수 있으니 조금 아껴 쓰고 주의하셔야 되고, 거기다가 이번 달에 금전적인 것에 대해서 결론을 내겠다고 생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어떻게 된다? 실망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양자리 분들은 이번 달에는 아껴 쓰면서 약간 금전적인 궁핍함을 느낄 수 있으니 조금 주의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이고. 자, 결론적으로는 뭔가 기다림을 상징하는 카드가 떴죠. 자, 그래서 조금 기다려서 어떤 결론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좀 기다려야 된다, 이렇게 보입니다. 자, 그래서 양자리 분들은 이번 달의 상태가 뭔가 약간 불안함을 가지고 계시고요. 거기에서 열심히 해야 되는 어떤 상황은 연출이 되어 있고, 거기다가 패턴은 반복, 그러니까 뭔가 반복되면서 좋은 환경 속으로 가는 분위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직업적으로 좋은 제안이 들어오고, 금전적인 면에서는 어떤 결론이 날 것이고, 연애가 좋은 감정이긴 하나 그 안에 미묘하게 약간 믿을 수 없는 마음이 조금 들어오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여성의 어떤 판단력이 굉장히 중요한 어떤 포인트가 될 것이고, 그리고 조금 기다려야 되는 그런 어떤 4월에 한 달의 운세입니다. 자, 양자리 분들, 자, 운세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황소자리 분들 운세 뽑기 들어갈게요.
황소자리 분들 운세 해석 들어갈게요. 자, 황소자리 분들은 올해 이번 주에 이번 달에 총 어떤 결과가 어떤 게 나오게 되냐면 자, 뭔가 좋은 결과물이 나오는 거예요. 자, 좋은 결과물이 나오게 되고 자, 그리고 두 가지를 다 가지고 가는 거야. 자, 그러면 이번 자체 고민이 두 가지를 다 가지고 가야 할까라는 고민을 하게 되는데 두 가지를 다 가지고 갈 수 있어라는 어떤 판단의 카드가 떴어요. 자, 그래서 두 가지를 다 가지고 갈 수 있다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임하시면 좋으실 것 같다. 요렇게 보이고요. 자, 그 다음에 본인의 상황을 봤을 때는 정말로 두 가지를 가지고 고민을 하세요. 두 가지 상황을 가지고 고민하는 건데 본인의 어떤 생각을 봤을 때 자, 이거는 조금 깊이 내면의 생각을 가지고 고민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그래서 굳이 그것을 어느 한쪽을 결정하지 않아도 된다. 요렇게 우선은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자, 주변의 상황은 여러 가지 소식이 올 것 같아요. 그리고 조금 뭔가 변하는 상황, 소식이 오는 상황, 그런 상황이 이번 달에 황소자리 분들은 자, 변하고 소식 오고 나를 이동하게 만들고 그런 것들이 이번 달에는 있을 것 같고 자, 그리고 가진 기대치는 황소자리 분들께서 가진 기대치는 어떤 걸 가지고 있냐면 소소하게라도 금전적인 어떤 작은 성과물이 나서 작게라도 벌어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크게 대박은 아니지만 뭔가 작게 벌어서 성과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될 것 같고 이게 애정적인 면에서 요 카드가 애정운이거든요. 자, 애정적인 면에서 뭔가 굉장히 좀 힘들어 보이죠. 힘들어 보인다는 뜻은 내가 사랑하는 그에 대한 어떤 생각이 집중되면서 그것에 대한 믿음을 지키기 위한 어떤 기운으로 보인다. 자, 그래서 어쩌면 내가 좋아하는 그가 인기가 많을 수도 있고 내가 생각하는 그를 니는 보기에 그 사람이 옳지 않아 이렇게 얘기하는 어떤 경우도 있거든요. 자, 그럴 경우에 이것은 그대로 밀고 나가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보여요. 그래서 연애는 내가 가진 것을 끝까지 지키기 위한 그런 고달픔이 따를 것 같다. 이렇게 우선은 볼 수 있고요. 자, 가족은 좋아요. 4월에 여기 가족이 태양이 뜨기 때문에 집안은 어떻다? 무사태평하다. 집안은 무사태평하고 굉장히 긍정적이다. 자, 직업적인 면에서 뭔가 제한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직업적인 면에서 동업의 제한, 여타의 어떤 제한이 있는 거기 때문에 이것 또한 긍정적입니다. 자, 금전운은 황소자리 분들은 이거는 문서운이 들어오는 거예요. 자, 문서운이 들어오는 거라서 문서운 좋은 어떤 뭔가를 잡는 거. 그래서 문서적으로 오는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결론을 가질 수 있다. 그래서 금전운은 문서와 관련하면 좋다. 자, 그리고 새로운 것과 관련해서 움직이면 좋다. 이렇게 보이고요. 자, 그다음에 행운은 컵 4번이거든요. 자, 그 행운이 컵 4번은 뭐냐면은 제안에 대해서 나 하기 싫어. 이거 어떻게 하지? 하고 싶지 않아. 요런 마음 가지고 배타하시면 안 돼요. 자, 그래서 이번 달에는 그 어떤 제안에 대해서 좀 내키지 않지만 그거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마음이 그게 행운이야. 아시겠죠? 자, 그럴 필요가 있다. 이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 달에 주의할 점은 자, 뭔가 변하는 것을 조금 주의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전차카드가 주의할 점에 떴기 때문에 변하는 것을 주의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이고요. 자, 그리고 그래도 결론적으로는 내가 두 가지 일을 다 가지는 형태이기 때문에 두 가지를 다 수용하면 될 것 같다. 이렇게 우선은 보입니다. 자, 그래서 황소자리 분들은 두 가지를 가지고 고민을 할 것이다. 주변은 뭔가 변할 것이다. 자, 그리고 가정은 굉장히 좋고 애정적인 면에서는 내가 사랑하는 그를 지키기 위해서 노력할 것이다. 자, 그리고 뭔가 소소한 수익에 대한 바람이 있을 것이고 무서운 금전적인 면과 관련이 있고요. 자, 그리고
뭔가 하기 싫지만 어떤 제안을 수용하는 것이 긍정적인 측면이다. 자, 그리고 너무 빠르게 변화하는 것은 좋은 것은 아니야. 그래서 여기에도 나왔지만 조금 천천히 변하겠다는 생각으로 임하시면 황소자리 분들은 이번 달에 좋으실 것 같다. 그렇게 보입니다. 황소자리 분들 운세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에 다음에는 쌍둥이 자리들이죠. 자, 쌍둥이 자리. 쌍둥이 자리 분들 운세 뽑기 들어갈게요. 자, 괜찮죠? 예. 네. 자, 쌍둥이 자리 분들, 운세 해석 들어갈게요. 쌍둥이 자리 분들은 초문으로 보게 되면, 자, 완전 나이트 같았어요. 자, 열정적으로 움직여라. 이동수, 열정적으로 움직이는 거. 자, 그리고, 변화를 주는 거, 연구하는 거, 학문적으로 탐구하는 거. 자, 그런 거 됩니다. 자, 그래서 처음인 것처럼, 학생인 것처럼, 자, 그 다음에 내가, 처음 시작하는 것처럼 그런 에너지를 가지고 우리 쌍둥이 자리 분들은 움직이게 될 것 같다. 이렇게 보입니다. 자, 그래서 변화를 주세요. 이동하세요. 자, 그리고 다녀보세요. 자, 그렇게 하는 것이 우선은 좋을 것 같고요. 자, 거기에 본인의 모습은 어디에 메인 것처럼 보입니다. 어디에 메여 있다는 뜻은 이거는 약간 여사제처럼 보이기도 하는데 내가 어떤 룰, 내가 가진 룰들, 그런 룰을 정해놓고 거기에 매여서 그대로 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자, 그 다음에 또는 저는 이제 어떤 룰에 지금 자꾸 매이려고 저 스스로가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런 룰들에 매이는 것을 노력하게 되는 거고 두 번째로는 우리 쌍둥이 자리 분들 중에서 중독되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주식에 중독된 분들도 계실 것이고 연인에 중독된 분도 계실 것이고 그 다음에 뭔가 먹는 거 여러 가지 우리를 혹하게 만드는 것들이 있죠. 자, 그런 것들이 나를 중독시키게 만드는 그런 어떤 상황일 수 있어. 그래서 뭔가 내가 어디에 몰입해 있다라고 우선은 이번 주, 이번 달은 말씀드릴 수 있고요. 자, 거기에 주변 상황으로 봤을 때는 요게 돈에 관한 판단력을 요하면서 여성분들이 돈에 대한 판단을 요하면서 투자의 개념이나 금전에 대한 운용에 대해서 뭔가 아마 과제가 있을 것이다. 요렇게 보이고요. 자, 그 다음에 거기에서 바람은 돈을 많이 벌고 싶다. 만족하고 싶다. 장사 잘 하고 싶다. 요런 마음이 바람으로 들어와 있어요.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애정은 자 뭔가 새로 시작되는 어떤 애정, 마법사가 있네요. 그러면은 애정적인 면에서 어떤 돌발적인 사건 그리고 돌발적에 일어나는 어떤 상황들이 있을 것 같다. 조금 기대해 볼 만하겠죠? 우리 그 정년기에 계신 분들 자 그런 어떤 기대치가 애정적인 면에서 멋진 그가 등장하거나 좀 멋진 상황이 등장하거나 그런 일들이 있을 것 같다. 이게 지금 메이저 카드거든요. 마법사 카드이기 때문에 우리 쌍둥이 자리 분들은 좀 그 연애적인 의미에서는 조금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보이고 자 가족은 어디를 가는 거예요. 여행을 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동, 변동 뭔가 가족적인 면에서 조금 변화, 바람을 쐬게 된다든지 그런 것이 있을 것 같다. 그리고 변화에 대한 생각이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보이고 자, 직업적인 면에서는 뭔가 안내자를 잘 만나서 윗사람에 대한 믿음이 나에게 믿음을 주는 안내자를 잘 만나서 좋은 어떤 긍정적인 어떤 것이 될 것 같다. 그분을 믿으셔도 된다. 윗분을 믿으셔도 된다. 이렇게 보입니다. 자, 금전적인 면에서는 여러 가지 생각도 많고 주변에 말도 많고 그리고 어떤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한 어떤 것들이 많을 수 있다. 이렇게 보이고요. 좀 그래서 금전적인 면에서는 좀 시끄럽다. 이렇게 보이고 행운은 뭔가
매듭을 짓는 것, 끝을 내는 것, 칼을 들어서 판단을 하는 것, 그런 것들이 행운적인 측면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주의해야 할 점은 뭐냐면 수용하셔야 돼요. 너무 고집을 부리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쌍둥이 자리 분들은 저도 좀 고집이 있거든요. 내가 잘났다 이런 고집을 가지고 있는데 그러지 마시고 그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가, 그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가, 이런 식으로 해서 마음을 열어서 다른 사람들의 것을 조금 안아주는 그런 관용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자, 그래서 이번 달 우리 쌍둥이 자리 분들은 무지 바쁘다. 무지. 왜냐면은 여기도 완즈 7번이고 여기도 완즈 7번이기 때문에 자, 경상도 말로 엔가에 바쁘답니다. 그래서 많이 바쁜 그런 어떤 한 달이 될 것 같고요. 완즈가 이렇게 많으니 학업, 자, 완즈가 이렇게 많으니 일, 그리고 연애운, 이런 면에서 상당히 긍정적인 걸로 봅니다. 이 정도에서 다행이에요. 자, 그래서 쌍둥이 자리 분들 어쨌든 초우는 바쁠 것이다. 조금 매일 것이다. 그래도 어떤 가족적인 면이나 연애적인 측면은 긍정적이다. 자, 직업적인 면에서는 윗분을 믿고 가면 될 것 같다. 뭔가 확실히 뭔가를 하는 것이 굉장히 좋을 것 같고, 자, 관용이 필요하다. 관용이 필요하고, 거기에다가 바쁘게 남들 거지만 내 것처럼 그렇게 처리해주면 아주 좋은 한 달이 될 것 같다. 그렇게 보입니다. 자, 쌍둥이 자리 분들, 저를 비롯해서 파이팅. 자, 그 다음에 자, 개자리 분들 운세 뽑기 들어갈게요. 자, 개자리 분들 운세 해석 들어갈게요. 자, 처음으로 보게 되면 두 가지를 뭔가 바라보고 있는 카드가 떴어요. 자, 그래서 우리 개자리 분들은 이번 달에 두 가지를 가지고 이 어떻게 해야 되겠냐. 여기도 지금 두 개를 바라보고 있고 여기도 이 두 개 다 두 개를 바라보고 있거든요. 자, 그러니까 두 개를 바라보면서 이거 어떻게 해야지? 요런 생각을 하실 것 같다. 이렇게 보이는데, 자, 하나를 두고 하나를 더 생각한다는 뜻은 나의 기존의 것을 가지고 있고, 거기에다가 추가해서 뭔가를 하겠다는 생각을 한다. 이렇게 보이는데, 거기에 지구본을 바라보고 있음으로써 굉장히 조금 큰 어떤 꿈을 꿀 수 있다. 이렇게 되거든요. 자, 그래서, 근데, 기존 거에 내실을 기하시고, 조금, 그걸 무시하라는 뜻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래서 기존 거에 내실을 기하시고, 다음으로, 나아가면 좋을 것 같다. 그래서, 아직은 시작하지는 마라. 이번 달에는. 자, 그래서 그대로 가지고 가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보이고요. 총운으로 봤을 때. 그 다음에 본인의 모습들은 두 가지를 가지고 고민을 하고 계시죠. 그리고 주변 상황은 자, 승리한다가 돼서 주변에서는 좋은 소식들이 어쩌면 들려온다가 돼요. 그래서 내 주변에서 좋은 소식이 들려오게 되고 주변의 환경 자체가 굉장히 긍정적인 환경이 만들어져 있다. 이렇게 우선은 볼 수 있고요. 자, 거기에 소소하게 경제적인 어떤 수익이 났으면 좋겠다. 경제적인 어떤 면으로 실속적인 면으로 나아갔으면 좋겠다라는 어떤 생각을 가질 수 있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자, 그다음에 애정운은 컵을
컵을 들고 누군가 오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거는 진짜 애정운으로 좋습니다. 그 컵을 남자가 이렇게 들고 오고 있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애정적인 어떤 너 사랑해, 너에게 관심 있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카드입니다. 그래서 애정운의 상승기예요. 계좌리 분들은. 자, 그렇게 되고 가족은 두 가지를 가지고 뭔가 고민하는 상태다. 이사를 할까, 이동을 할까, 금전적인 운용은 어떻게 할까, 이렇게 조금 고민하고 있는 상태다. 이렇게 보이고요. 자, 직업운이 상당히 좋습니다. 10개의 펜타클이 나왔으니 직업적인 면에서 어떤 성과물이 좋은 거죠. 그래서 보험을 하시거나 개인 어떤 영업적인 면에서 어떤 걸 살려서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요거 상당히 좋다. 이렇게 보이고요. 자, 그 다음에 금전적인 면에서는 이게 좋은데 금전적인 면에서는 좀 뭔가 고민을 많이 하는 어떤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게 은둔자 카드거든요. 그래서 금전적인 면에서 완전히 실속적이게 어떤 투자라든지 그런 면에서 한다는 것은 사실은 안 됩니다. 자, 그래서 뭐 우리 요새 금전적인 건 워낙 이게 지금 저한테도 그런 소식들이 하도 많이 들어와서 자꾸 그런 쪽으로 제가 상담을 해드립니다. 자, 그래서 금전적인 투자 면이나 뭔가 주식 내지는 비트코인 막 이런 거 하시는 분들은 좀 깜깜합니다. 이번 달에는. 그래서 계좌리 분들은 조금 주의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이고. 자, 행운은 그래도 실속적인 돈이네요. 자, 그래서 요거는 가상적인 현실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어떤 실제 생활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어떤 돈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래서 직업적으로 열심히 뛰셔서 하시는 것이 좋으실 것 같다. 이렇게 되고, 자, 주의할 점은 여성입니다. 여성이에요. 여성이 가진 어떤 제안, 여성의 생각, 여성의 너무나 감성적인 부분, 이런 부분을 조금 주의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이고, 자, 그래도 결론은 돈이 많은 거예요. 자, 현상을 유지해 가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염려하지 마시고. 자, 근데 단 유의할 점은 뭐냐면 투자는 상가하라. 이번 달에는 유지하라는 겁니다. 집에 가지고 있어라. 유지하라는 것이 계좌리 분들의 운세가 되고요. 자, 그래서 두 가지를 가지고 그냥 생각하라. 결정은 하지 마라. 이번 달에는. 자, 그렇게 되고 소소한 이익을 추구하라. 자, 애정운은 굉장히 좋다. 자, 그다음에 직업적인 면에서 발로 뛰고 움직여서 하는 어떤 결론들은 굉장히 좋다. 투자의 면에서는 깜깜하니 아직은 판단에 의해서 하는 것은 안 좋다. 아시겠죠? 자, 안정적인 어떤 금전적인 면을 취하라. 자, 요게 이번 달 계좌리 분들의 운세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에 자, 사자자리 분들 운세 뽑기 들어갈게요. 아이고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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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사자자리 분들 운세 해석 들어갈게요. 제가 아이고야 하는 것은 좋고 나쁘고가 교차되면서 아이쿠 소리가 나옵니다. 좋을 것 같아요. 사자자리 분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자, 사자자리 분들의 총운으로 봤을 때는 빠르게 오는 소식, 변화, 근거리 여행, 봄을 즐기는 것, 자, 그리고 빠르게 나아가게 되는 것, 그런 것을 의미하게 돼요. 그래서 문자나 메일로 오는 소식들도 되고, 근거리 여행을 가게 되는 것도 되고, 자, 그런 것과 어떤 이루어진 어떤 변화를 상징하는 카드가 자, 이번 달 총운으로 떴어요. 그래서 사자자리는 뭔가 중요한 소식, 빠르게 뭔가 내가 가져야 되는 그런 어떤 소식들이 올 것 같다. 이렇게 우선은 보입니다. 자, 그렇게 되고요. 본인의 모습은 이렇게 봤을 때 뭔가 결심을 한 듯.
내가 요거 할 거야. 해버릴 거야. 깨끗하게 처리할 거야. 하는 어떤 그런 어떤 게 되고 있고요. 본인은 어쩌면은 냉정하게 칼같이 이렇게 뭔가 생각하는 기운들이 들어와 있고요. 주변에서는 감정의 잔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주변에서 감정의 잔이 들어옴으로 해서 조금 감정적으로 바라봐주는 게 좋지 않겠나. 냉정하게 말고. 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에 거기에 바램은 그래도 나는 칼같이 자르고 싶다라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주변에는 약간 감정의 기운이 들어와 있는데 본인은 칼같이 자르고 싶다라는 자꾸 마음이 들게 됩니다. 자, 그렇게 되고 자 애정운에서 이게 싹 좋지가 않습니다. 애정운에서 소드 7번이기 때문에 약간 내 걸 누군가 쳐다보고 있거나 자 그럼 예전의 사람들과 약간 재회 소식이라도 오게 되는데 요거는 좋은 소식이 아닐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애정운에서는 뭔가 내 마음을 약간 쓸어내리게 만드는 그런 어떤 슬픔에 그런 마음이 좀 들 수 있다. 요렇게 보입니다. 자 그리고 가족은 좋아요. 자,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서로 약간 의논하는 그런 어떤, 모습이 될 것 같고 하고. 자, 그리고 사자자리 분들이 이번 달에 또한 직업적인 면에서 조금 갈등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직업적인 면에서 소드 페이지 카드가 뜨거든요. 자, 그러니까 직업적인 면에서 뭔가 갈등과 고민 아마 그런 게 좀 될 것 같다. 이렇게 보여요. 그래서 직업적인 면에서 아마 어떤 선이 서지 않는 그런 어떤 한 달이 될 것 같다. 이렇게 보고. 근데 그 대신 금전운이 상당히 좋아요. 자, 이 펜타클 에이스가 들어왔거든요. 그러면 의외로 큰돈 들어올 수 있대. 자, 그래서 너무 고민하지 말고 기다리다 보면 금전적인 면에서는 좋은 성과가 될 것 같고 그리고 행운이 예전에 알던 사람이 행운입니다. 컵 6번이 행운이거든요. 그래서 세 사람 말고 주변에 어떤 예전에 알던 사람과 관련되면서 뭔가 좋은 어떤 행운적인 지점이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보입니다. 자, 그리고 이게 주의할 점이 타워예요. 자, 그래서 이건 타워는 폭파의 에너지죠. 자, 뭔가 드러나게 되는 에너지죠. 뭔가 알게 되는 에너지죠. 자, 그래서 이럴 땐 우리는 숨김이 없어야 된다라는 게 첫 번째가 되고 그리고 당당하여라. 당당하여라가 두 번째고 자, 그리고 예상 외의 반전이 또한 타워의 에너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렇게 보면 애정운에서 뭔가 들킨다도 되고 두 번째로는 안 될 것 같은 게 돈이 된다라는 것도 돼요. 자, 그래서 애정운에서 사실은 요거는 조금 별로 쓸 것 같은 생각, 별로 안 좋게 쓸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타워, 예상외 대반전이 되니 금전적인 면에서는 긍정, 연애적인 면에서는 부정,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총 결론이 상당히 좋아요. 자, 태양 카드가 뜻이니 사자자리 분들의 모든 결론적인 면에서는 좋다. 자, 밝게 될 것이다. 라게 이렇게 보입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사자자리 총운으로 봤을 때 뭔가 변하고 소식 오고 빠르게 판단을 하게 될 것이고 본인은 칼같이 주변도 뭔가 칼같이 약간 정리하고 싶다는 욕망을 가지고 있다. 자, 하지만 연애적인 측면에서는 뭔가 조금 찜찜한 발각되는 그런 게 있을 수 있고 금전적인 면에서 좋은 제안이나 성과가 있을 수 있고 직업적인 면에서는 선이 서지 않는 그런 어떤 형태가 될 것 같다. 하지만 태양은 떴다. 자, 사자자리 분들 운세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에 자 처녀자리 분들 운세 뽑기 들어갈게요. 아이고야. 따단. 자, 처녀자리 분들 운세 해석 들어갈게요. 자, 처녀자리 분들은
조금 전에 나왔던 쌍둥이 자녀분들과 처음 운이 똑같으세요. 자,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열정적인 에너지를 가져라. 처음인 것처럼 임하라. 자, 그리고 사랑하는 그가 달려오고 있다도 됩니다. 어떤 열정의 에너지를 가지고 열심히 연구하고 노력하고 해보고 부딪혀보고 이동해보고 사랑해보고 자 그렇게 하는 것이 이번 달 총운으로 떴습니다. 자 그리고 결론적인 면에서는 신중하게 철저하게 판단을 할 것 같은 이런 카드가 떴어요. 처녀자리 분들의 냉정함이 발현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결론적인 면에서는 냉정, 신중, 철저 이런 어떤 자세를 취할 것 같다. 이렇게 자 보입니다. 자 본인의 모습이나 바램으로 봤을 때 약간 정리하고 싶다라는 어떤 마음이 생깁니다. 떠나고 싶다, 정리하고 싶다라는 어떤 마음이 생기면서 변화를 주고 싶다라는 마음, 저기로 한번 떠나버리고 싶다라는 마음이 생기게 되고요. 주변의 상황을 봤을 때 1단락 때는 소드 10개잖아요. 칼 10개가 맞았기 때문에 1단락 때는 그런 어떤 상황이 주어질 것 같다. 자, 끝을 낼 수밖에 없는 나를 뭔가 변화를 주고 주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상황들이 펼쳐질 것 같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생각이 많으실 것 같아요. 자, 그렇게 되고 자, 그다음에 연애도 보세요. 이 여자분이 지금 앉아 계시거든요. 자, 그래서 여성이 뭔가에 대해서 굉장히 생각하고 자, 그런 어떤 상황으로 보인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자, 그리고 가족적인 면에서는 여기도 여자가 나왔죠. 여자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가족적인 면에서도 엄마, 어떤 여자와 관련되면서 뭐 많은 것을 생각하게 되는 그런 어떤 것이 될 것 같다. 자, 그래서 뭐 문제가 생기거나 그런 카드는 아니에요. 자, 그래서 애정적인 면에서 약간 여성이 애정적으로 비밀을 가지게 될 것 같다. 왜? 남자가 달려옴으로 해서 여성이 비밀을 가지게 되는 그런 어떤 카드입니다. 자, 그리고 직업적인 면으로 요게 데스 카드예요. 자, 끝남의 의미죠. 그래서 직업적인 면에서 뭔가 일단락되고 다음 단계로 나아가게 되는 그런 어떤 카드가 보입니다. 그래서 직업적인 면에서 아마 약간의 변화와 변동이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금전운은 좋습니다. 완주 4번이라서 가족과 관련되면서 금전적인 면에서 어떤 성과물이 나오게 되는 결론이 나오게 되는 그런 어떤 카드입니다. 자, 그래서 가족적인 면에서 뭔가 아마 좋은 결론이 나는 그런 어떤 자 금전운이다. 그리고 주변에 축복해주는 거기 때문에 우선은 가족과 주변과 의논해 가면서 금전을 움직이시게 되면 굉장히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보이고요. 자 여기서 행운은 올인하지 마라. 분산 투자하라. 자 그 다음에 거기에다가 소통하라. 대화하라. 혼자 결정하지 마라. 라는 것이 요것이 어떤 행운적인 요소고요. 자 그리고 그거는 그 주의해야 할 점은 뭐냐면 양다리입니다. 양다리 여기에 양다리가 들어오는데 양다리가 주의할 점이라고 하니까 자 그래서 연애운에서는 봤을 때는 조금 올인을 연애운에서는 양다리를 하는 것은 긍정적이지 못합니다. 자 그래서 비밀을 가지는 것도 긍정적이지 못한 거고 양다리가 하는 것도 어떤 긍정적이지 못하다 이렇게 보여요. 천자리 분들은 자 그리고 신중하게 철저하게 그냥 바라봐라 쳐다봐라 이런 카드가 결론적인 면에 썼어요. 자 그래서 천자리 분들은 열정적으로 움직인 새 것처럼 움직여야 되는 열정을 가져야 되는 그런 것이 필요하고요. 본인의 상태들은 뭔가 정리하고 다음 단계로 나아가고 싶다라는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고 애정운에서는 약간 비밀이 생길 수 있어요. 자 그렇게 되고 이게 직업적인 면에서 뭔가 일단락 되는 게 있을 것 같고 금전적인 면에서는 긍정 자 그리고 주변의 사람들과 소통하고 마음을 보여주는 것이 아주 행운의 작용이라고 하고요. 자 그리고 거기에 아직은 무르익은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의 결정을 하는 것은 썩 좋은 것은 아니다. 이렇게 우선은 보입니다. 여타 면에서 연애나 뭐나 자 그래서 신중하고 잘 따져보는 모습으로 한 달을 임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보입니다. 뭔가 천여자리는 맥락이 조금 약합니다. 어쨌든 참고하셔서 한 달 운세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천칭 자리 분들 운세 뽑기 들어갈게요. 제가 이걸 뽑습니다. 진짜 완전 막대기를 왜 이리 뽑노. 자, 자 천칭자리 분들 운세 해석 들어갈게요. 자꾸 제가 총운으로 별자리마다 완전 나이트를 뽑아요. 자, 다음 달에는 우리가 열정을 가지고 열심히 움직여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다들. 자, 그래서 총운으로 보게 되면 완전 나이트 카드가 떴거든요. 자, 그러면 이번 달에 우리 천칭자리 분들도 처음인 것처럼 에너지를 가지고 열정적으로 임하면 될 것 같고 또 이동수, 변동수, 이사운 이런 것들이 막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조금 움직이면서 이번 달에는 가시면 좋으실 것 같다. 천칭자리 분들은 자 그렇게 보이고요. 자 그 다음에 본인의 모습이나 희망, 자 어떤 자 바램으로 봤을 때는 긍정적인 어떤 결론을 얻고 싶다. 자 그래서 좋은 제안이 들어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내가 승리하거나 좋은 어떤 결론을 얻고 싶다라는 어떤 생각을 하실 수 있으세요. 자 대체적으로 좋은 결론이 나올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주변 환경에서도 실속적인 제안이 들어와 있고 좀 본인도 제안을 하는 상태고 거기에다가 결론적으로는 좋은 결론을 낼 수 있는 바램을 안고 있어서 좋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생각한 대로 뭔가 잘 진행이 되는 그런 어떤 게 될 것 같고 애정운에서도 봤을 때 펜타클 10번이기 때문에 가정적으로 화목하고 그리고 사귀는 분들이라면 돈이 많고 그 다음에 어떤 가정의 허락을 받게 되고 그래서 또 아주 긍정적인 어떤 연애운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이고 자 집안의 가족적인 면에서는 두 가지 상황을 가지고 재보는 거예요. 이사 갈까? 유지할까? 투자할까? 그대로 갈까? 요렇게. 자, 그래서 이거는 하나를 결정하기보다는 그대로 유지를 해서 가는 그런 어떤 운세입니다. 자, 그 다음에 직업적으로 이동수죠. 자, 그리고 요것도 이동수죠. 자, 그러면은 직업적인 면에서 우리 천칭자리 분들은 뭔가 이동을 좀 많이 하게 되는 그런 어떤 직업운이다. 이렇게 보여서 자, 간과하지 않기. 뭔가 세세하게 살피기 요렇게 지표를 세우고 직업적인 면에서 그렇게 임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요렇게 보여요. 자 그래서 직업적인 면에서는 자 지금대로 밀고 나가되 너무 빠르다 스피디하다 보면 뭔가 놓치는 게 있을 수 있겠죠. 자 그래서 놓치는 것을 없이 잘 가져갈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보이고 자 금전적인 면에서는 내가 최선을 다하면 이제까지 해오던 것들에 최선을 다하게 되면 좋은 결론이 나올 것 같다 이렇게 보여. 한지 6번이니까 근데 좀 되다 힘들다 힘들지만 내 노동으로 내 힘으로 모든 것을 최선을 다해야 된다 이렇게 보이고요. 자 행운적인 요소가 뭐냐면 너의 깊게 생각하는 근성이야. 요게 행운입니다. 그래서 세세하게 좀 잘 따져봐서 그렇게 임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 자 거기에서 주의해야 할 점이 섣불리 뛰어드는 거예요. 자 이게 풀카드죠. 생각 없이 해보자. 요거 안 됩니다. 이번 달에는. 자 그래서 천칭자리 분들은 심사숙고 놓치는 거 없기 요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자 그래서 마지막 결론이 컵 10개에 요런 카드가 뜯기 때문에 굉장히 긍정적인 결론이 될 것 같고요. 자 거기에서 어쨌든 제한적인 요소가 있다. 그리고 승리 자 좋은 제한이 있을 수 있다. 실속적인 제한이다. 애정은 좋다. 그리고 가정적인 면에서는 두 가지를 다 가지고 가야 한다. 그리고 직업적인 면이나 금전적인 면에서는 세세하게 놓치는 것 없이 최선을 다하게 되면 좋은 결론이 날 것 같고요. 너무 섣부르게 판다는 이번에 건물
갑자기 기분들을 해보자. 이것도 금물. 자, 그래서 철저하게 세세하게 따져서 하는 것이 이번에는 긍정. 자, 그래서 그렇게 되면 아마 좋은 결론이 날 것 같다. 이렇게 보입니다. 자, 그래서 천칭자리 분들, 자, 운세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정갈자리 분들 운세 뽑기 들어갈게요. 자, 정갈자리 분들 운세 해석 들어갈게요. 초운으로 보게 되면 달 카드가 떴어요. 자, 이게 비밀이고, 자, 비밀적으로 하라는 것도 되고, 자, 그래서 비밀을 상징하는 카드이기 때문에 뭔가 앞일을 이대로 뭔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 수 없음에 대한 어떤 두려움을 가진 카드입니다. 그래서 이번 달에는 조금 약간 조금 우울할 수도 있고 뭔가 생각이 좀 많을 것 같다. 이렇게 보여요. 자, 그래서 조금 또는 하나는 자, 비밀로 뭔가 하는 것도 괜찮아요. 굳이 그것을 밝혀서 어떻게 하겠다라는 생각은 안 하셔도 돼요. 그래서 이번 달에는 묵묵히 어쩌면은 조금 견디고 가야 되는 그런 어떤 그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번 달 초운 자체가 정갈자리 분들은 약간의 비밀, 그다음에 유지해서 가야 되는 것, 입을 함구해야 되는 것, 자, 그런 걸로 우선은 보이고 거기에 그렇게 되면 결론적인 면에서 좋은 어떤 제안이 들어오게 돼요. 그래서 요게 부정이지만 요게 긍정이어서 조금 작용이 괜찮아졌다 이렇게 보이게 되고, 자, 본인의 모습은 어떤 제안도 들어와 있고 그리고 어떤 완성을 이루고 싶다, 뭔가 완성을 이루고 싶고 마무리하고 싶고 노력하고 싶고, 자, 그리고 거기에서 어떤 좋은 어떤 장점만을 살려서 뭔가 되고 싶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세요. 그리고 주변 사람들과 소통하고 문자로 뭔가 주고받고 서로의 정보를 나누고 그런 형태가 지금 잘 원활히 진행되고 있거든요. 그런 어떤 정보를 계속 입수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 애정적인 면에서 보면 여성이 약간 이중성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가 애정적인 면에서 어떤 이중성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애정적인 면에서 그렇게 보이고, 자, 가족의 면에서는 어느 부분은 포기하고 가고 어느 부분은 가지고 가고 이렇게 되고, 또 하나는 소드 5번은 내가 잘 짜면, 내가 이 우기면 승자가 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굳이 우리가 물론 져줘야 될 때도 있지만 꼭 이겨야 될 때가 있죠. 자, 그런 경우에는 자, 정보를 잘 입수해서 하게 되면 이길 수 있으니 자, 세세하게 잘 따져서 해보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보이고요. 자, 직업적인 면에서는 좋아요. 건배하는 거죠. 자, 그리고 금전의 면에서도 문서나 자, 큰 세력과 관계되면서 긍정적인 측면이기 때문에 직업과 금전적인 면에서 문서 그리고 큰 조직과 관련 있는 거 이런 것과 관련이 있어서 긍정적인 면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게 행운이 내키지 않는 것을 하는 것이 행운이에요. 그래서 따져보고 있다가 어떤 것에 내키지 않더라도 그거에 대해서 하면 아마 좋은 결론이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보이고요. 자, 부정적인 주의해야 할 점은 이게 이제 미래를 위해서 투자를 하는 것을 의미하게 되는데 조금 명확하게 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이 정도로 뭐 되지, 아니 양다리 걸치면 되지 이게 아니고 명확하고 좀 분명하게 어떤 것들을 하는 것이 앞에 왜 달 카드이기 때문에
어떤 그러니까 만약에 처리할 것들이 있으면 그것을 명확하게 분명하게 해버리는 것이 다음을 대비하는 문제에서 굉장히 좋다. 내가 선점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명확하고 똑띠하자. 이번 달에는 미루어 두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하는 것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분명하게 처리를 하는 것이 좋으실 것 같다. 이렇게 보여요. 그래서 총운은 좀 불안함입니다. 그리고 본인의 상태들은 뭔가 마감을 하고 연구를 하고 노력을 하고 그래서 정리를 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계시고 그리고 주변과 소통을 잘 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고요. 연애운에서는 조금 비밀이 있는 거고 금전과 직업적인 것과 관련하면서 문서와 주변의 사람과 소통하는 것이 굉장히 좋은 거고요. 좀 명확하게 하는 것이 이번 주에 이번 달에 정갈자리 분들에게는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보십니다. 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에 자, 사수자리 분들이죠. 자, 사수자리 분들 운세뽑기 들어갈게요. 자, 사수자리 분들 운세 해석 들어갈게요. 자, 총운으로 보게 되면 펜타클 라이트가 떴어요. 자, 오기는 오는데 더디 온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어떤 금전적인 면이나 연애적인 측면이나 모든 측면에서 뭔가 결론적인 면에서 조금 더디 온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래서 분명히 오기는 올 테니까 천천히 기다린다는 심정으로 임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자, 연애운에서는 이 카드는 펜타클 라이트는 사랑하기는 하나 원래의 어떤 감정이 열정적인 감정이 조금 식어버린 것을 의미하게 되거든요. 자, 그래서 근데 여기가 좋아서 괜찮긴 한데 어쨌든 애정에 대해서 열정적인 어떤 감정을 되살려라 그리고 기다려라 분명히 좋은 결론이 나올 것이다 라는 카드가 총운으로 떴습니다. 자, 그게 되고 자, 본인의 상황으로 봤을 때는 매지션 자, 그래서 뭔가 마스터로서 그리고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서 굉장히 노력을 하고 열심히 하는 어떤 그런 모습이 보이시고요. 자, 그 다음에 거기에 명확한 어떤 깨끗한 결론을 내고 싶다. 그리고 주변에서는 좋은 어떤 제안이 들어와 있는 그런 어떤 카드가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거기에 연애운은 굉장히 좋아요. 연애운은 컵 두 개가 들어와 있으므로 연애는 서로 대화하고 소통하고 남녀 관계에서 굉장히 좋은 어떤 연애운이고요. 자, 그 다음에 가족도 좋아요. 뭐 아이와 관계되면서도 좋고 새로 시작되는 서로 제안하는 좋은 감정들 그런 면에서 굉장히 좋습니다. 자, 직업적인 면에서 뭔가에 매여서 가는 것을 의미하게 돼서 자, 매여서 갈 수밖에 없는 상황들은 그대로 가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이거는 자, 데빌 카드입니다. 데빌은 어떤 신전이나 어떤 것을 이제 기도하는 행위도 상징하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타로를 보거나 신에게 기도해야 되실 분들은 조금 기도를 하는 것이 좋으실 것 같고요. 안 그러면 직업적 환경에서는 조금 답답한 것도 의미하게 돼요. 자, 그런데 해야 해. 노동력이 필요해. 기도가 필요해. 아니면은 변화가 없어까지 그런 어떤 카드입니다. 자, 근데 요게 지금 메이저 카드거든요. 그래서 분명히 의미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금전적인 면에서는 킹컵 카드가 떴거든요. 자, 그러면 킹컵의 카드이기 때문에 어떻다? 아마 다 가지고 가는 두 가지를 다 가지고 가는 게 돼요. 그래서 굳이 하나를 결정하지 마시고 두 가지를 다 가지고 가게 되면 금전적인 면에 좋은 결론이 될 것 같다. 자, 그래서 이번 달에 사수자리의 행운은 뭐냐면 결론을 짓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거는 부정적인 측면은 법률적인 거야. 자, 그래서 법률적으로 지켜보거나 이렇게 하는 것은 부정적인 거예요. 자, 그리고 총 결론이 뭔가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은 카드가 떴습니다. 자, 그래서 약간은 열심히 해나가고 있고 계속하고 있으나 여기에 총으로 나오는 결론 자체가 조금 약해 보인다. 자, 그래서 조금 기다림이 되는 어쩌면 한 달이 될 것 같다. 이렇게 보여요. 그래서 사수자리 분들은 어쨌든 본인은 마스터적인 어떤 역량을 가지고 굉장히 열심히 하고 노력하고 계신 모양이고 애정운은 괜찮으시고요. 가족운도 괜찮고 직업적인 면에 에서는 뭔가 매이면서 어떤 행위들을 계속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이고 금전운에서는 두 가지를 다 가져가시고 자 그래도 명확하게 끝을 내는 것이 이번에는 긍정적인 측면이고요. 그래서 하라 추진하라는 거고 자 그 다음에 거기서 계속 지켜보는 것은 좋은 것이 아니다. 자 사수자리 분들 운세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에 자 염소자리 분들 운세 뽑기 들어갈게요. 자, 염소자리 분들 운세 해석 들어갈게요. 자, 총운으로 보게 되면 염소자리 분들이 바쁘다고 나와요. 자, 이번 달에는 염소자리 분들은 아주 좀 바쁠 것 같다. 할 일이 많아. 자, 그래서 염소자리 분들이 뭔가 자, 이게 완전 7번이죠. 생각도 많고 할 일도 많고 남 일도 대신할 수도 있고 열심히 노력하고 공부하고 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체력도 좀 필요하고 자 그리고 거기에서 연구하는 마음도 필요하고 이것을 밀고 나가겠다는 에너지도 필요하다. 이렇게 보입니다. 자 감당해낼 수 있다. 자 그리고 거기에다가 이것은 감당해낼 만한 가치가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자, 그렇게 되고,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이게 경제적인 성과가 좋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금전적인 면에서 어떤 나중에 궁극적으로는 좋은 결론이 날 것이다. 이렇게 보이고요. 본인의 상황은 두 가지를 가지고 고민하는 거고 뭔가 계속 기다림을 상징하는 연구하고 기다림을 상징하는 카드가 떠 있기 때문에 완전히 이번 달에 결론을 내기보다는 약간 기다림의 자세로 임하는 것이 좋으실 것 같고요. 주변에는 분명히 좋은 기회가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뭔가 나가보라 해보라 노력해보라 라는 어떤 카드가 떴어요. 자 그래서 이번에 좋은 기회가 주어져 있으니까 노력하되 조금 기다리면 좋은 결론이 날 것 같다 이렇게 보이고요. 자 애정적인 면에서는 여왕제 카드가 떴죠. 자 그러니까 애정적인 면에서 주목을 받는다. 자 그리고 이쁨을 받는다. 좋은 선물을 받는다도 되는데 만약에 이 카드는 여왕제는 엄마를 상징하면서 배 안에 아기가 있는 카드예요. 그래서 애정적인 면에서는 어떤 제2의 결과물 이런 거 나올 수 있으니까 자 나오면 좋은 사람들은 더할 수 없이 좋은 일이고 나오면 안 되는 사람들은 미리 약간 방비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이고요. 가족은 뭔가 정지돼 있죠. 금전적인 면에서 정지돼 있고 뭐가 정지가 좀 되어 있는 그런 운입니다. 자 직업적인 면에서는 내가 하는 만큼 노력하는 것만큼 좋은 어떤 결론이 나오는 거고 자 그래서 노력 여하에 따라서 결론이 나올 수 있다고 나오고 금전적인 면에서는 조금 시끄러워요. 근데 여기가 좋기 때문에 분명히 좋은 결론이 나올 거라고 보이고 자 그리고 행운적인 측면은 이번에는 안 돼도 두 번째는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다시 시도해보라 또 해보라 또 해보라 노력해보라 이런 카드죠. 그래서 집이 안 나갔어.
그래서 한 번 내놨으면 또 내놔라. 자, 그리고 당선이 안 됐어. 그럼 한 번 더 해보라. 자, 그래서 두 번 뭔가 해보는 것이 중요한 거고, 자, 거기에 부정적인 것은 재지 마라, 이제는. 자, 줄타기 하지 마라. 하나를 보고 가라. 자, 요 두 개를 보고 있는데 요거는 양다리를 걸치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하나만 올인해서 조금 갈 필요가 있다. 요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염소자리 분들은 이번 달에 바쁘다. 할 일이 많다. 자, 노력이 필요하다. 이런 게 되고, 두 가지 생각이 있으면서 점진적으로 자기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애정적인 면에서 좋으나 여성이 사랑받는 어떤 그런 어떤 게 되게 되고, 가족은 큰 별탈이 없습니다. 직업적인 면에서 내가 노력을 하여 최선을 다하고 다시 시도해보라. 두 번 해보라. 그리고 양다리 걸치지 마라. 요게 염소자리 분들의 이번 달 운세입니다. 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물병자리 분들 운세 뽑기 들어갈게요. 아이고야. 자, 물병자리 분들 운세 해석 들어갈게요. 자, 물병자리 분들은 총운이 소드 5번이 떠서 좀 그래요. 자, 그래서 총운이 소드 5번 카드라서, 자, 이게 지금 총운 카드가 메이저가 잘 안 나오네요, 이번 달은. 자, 그래서 총운은 소드 5번 카드가 떠서, 자, 뭔가 상처받는 누군가가 있을 것이다 라는 카드입니다. 자, 그래서 이번 달에는 약간 석연치 않은 마음이 들 수도 있다. 그래서 어쩌면 다 마무리가 안 될 수도 있다. 내가 조금 손해본다는 생각을 할 수 있다라는 카드가 떴습니다. 자, 그럴 수도 있어요. 자, 그런데 이제 어쨌든 자신의 가치 판단에 따라서 이길 수도 있으니 행동을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어쨌든 이번 달에는 조금 마음 자체가 좀 싸한, 내가 이기더라도 뭔가 좋은 게 오더라도 조금 마음이 안 편한 그런 한 달이 될 것 같다, 이렇게 보이고요. 자, 그 다음에 거기에 나는 뭔가 기다리고 생각하고 이렇게 있는 거고, 자, 거기에 또 이보세요. 이것도 생각하고 있고 이것도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물병자리 분들은 뭔가 중요한 것을 향해 가면서 그거에 대한 소식을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자, 그리고 그건 이제 주변은 또 바빠요. 열일하십니다. 일도 바쁘고 할 일도 많고 노력도 하고 공부도 하고, 자,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면서 뭔가 중요한 어떤 것에 대해서 기다림을 이번 달에는 보일 것 같고요. 애정적인 면에서 컵킹 카드가 떴으니까 굉장히 멋지고 다정하고 대화가 잘 되기는 하나 약간 이중적인 남성의 모습이 보인다, 이렇게 보이고요. 자, 그리고 요 가족적인 면에서는 뭔가 일단락되는 게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가족이 이사를 가거나 건강이 회복되거나 뭔가 끝이 나는 그런 어떤 게 있을 수도 있고, 혹시나 어른들 중에서 몸이 좀 안 좋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안 좋은 어떤 상황도 예상해 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뭔가 끝이 나는 어떤 것과 관련이 있다. 실제로 약간 죽음과도 조금 관련이 있을 수 있어요. 자, 그렇게 되고, 자, 그 다음에 직업적인 면에서는 좋아요. 뭔가 새로운 어떤 제안이 들어오게 되는 거고, 새로운 것과 관련이 있게 되는 거고, 그래서 직업적인 면에서는 긍정. 자, 금전적인 면에서도 데스카드입니다. 뭔가 끝이 나는 거죠. 그래서 금전적인 면에서 끝이 난다는 것은 나온다,
해결된다. 자, 그리고 줘버린다 등 해서 금전적인 면에서 뭔가 일단락시키는 어떤 카드입니다. 자, 그렇게 되고, 자, 그 다음에 이번에 행운은 가족이에요. 자, 그래서 이번에 우리 요 물병자리 분들은 가족과 약간 관련성이 저는 있어 보여요. 자, 그래서 행운은 가족과 관련되면서 뭔가 어떤 것을 하는 것이 행운이고요. 자, 그리고 기다리고만 있어서는 안 된다. 지금 상황이 기다리고만 있어서는 안 되고, 자, 그래서 약간은 기다리는 상황을 상징하지만 요게 지금 자, 주변 상황에서 부정적인 거 주의해야 할 모습이잖아요. 그러면 약간 기다리게 만드는 누군가가 약간 문제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기다리는 상황도 문제가 될 수도 있고 기다리게 만드는 누군가도 약간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기다림을 상징하는 것이 조금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자, 그리고 궁극적인, 자, 결론적인 의미에서는 펜타클 여왕입니다. 그래서 직과 관련이 있고 유지해 가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뭔가 완전히 개혁적인 투자를 하기보다는 유지해 가서 지금 것을 그대로 유지해 가는 것과 관련이 있어 보인다. 이렇게 보여요. 자, 그래서 나는 매달려 있고 생각이 많다. 그리고 또 변화를 주고 싶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계시고요. 자, 그 다음에 굉장히 그래도 열심히 하고 계신다. 애정적인 면에서는 남자가 약간 이중적인 면이 보이고 가족은 뭔가 일단락되는 면이 보이고 금전 면에서도 일단락되는 게 있고 가족이 행운이고 자, 그 지금 것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긍정적인 측면이다. 자, 직업적인 면에서도 새로운 어떤 것들이 들어올 수 있다. 자, 물병자리 분들 운세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에 물고기 자리 분들 운세 뽑기 들어갈게요. 물고기 자리 이제. 물고기 자리 분들 운세 해석 들어갈게요. 자, 청운으로 보게 되면 저스티스 카드가 떴어요. 자, 그래서 칼을 들고 여자가 두 기둥 사이에 서서 뭔가 판단하는 거죠. 그래서 냉정한 어떤 판단, 철저한 계산력, 신중한 거 이런 걸 다 의미하게 돼요. 그리고 법률적인 것도 의미하게 됩니다. 그래서 뭔가 결론이 나기보다는 이쪽 저쪽 어느 것이 더 바른 것인가, 이익이 되는 것인가, 신중하고 철저하게 판단하는 것을 의미하게 된다. 그래서 지금 결론이 안 날 수도 있습니다. 또 법으로 해야 돼요. 자, 그런 게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보이고 본인의 모습은 여왕제 모습이에요. 내가 사랑받고 주목받고 그리고 엄마로서 여자로서 주목받고 있는 어떤 상황을 의미하게 되고 주변의 상황도 굉장히 뭔가 바쁘고 노력하고 그런 어떤 역할이 되게 되고 그리고 또 인기도 많은 그런 모습이 되게 되고요. 자, 그리고 자, 주변에 운명적인 상황이 펼쳐져 있습니다. 그래서 눈을 배타적이고 보지 마시고 아마 받아들인 수용하는 입장으로서 이 운명에 순응하여서 사람이라도 직업이라도 환경이라도 아마 조금 열심히 대처하는 것이 우리 물고기 자리 분들에게는 좋을 것 같고요. 자, 애정운에서도 지금 이게 별처녀 카드가 떴거든요. 자, 그러면은 이거는 양다리고 그리고 조금 장기적인 안목으로 보는 거고 어여쁜 나를 보여주는 거고 이런 것을 상징하게 되죠. 자, 그래서 애정운에서 뭔가 좋은 기운이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올인보다는 조금 두 가지를 보는 것도 괜찮다 이렇게 보이고 요 가족적인 면에서도 이렇게 저울질하는 거죠. 자, 그래서 굳이 가족 이사나 여타 문제에 대해서 그것을 굳이 결정하겠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두 가지를 다 가지고 하겠다는 마음을 가지시면 좋으실 것 같다. 이렇게 보이고 직업적인 면에서 아주 성과가 좋아요. 그래서 뭔가 결론이 좋은 성과가 있고요. 자, 금전적인 면에서는 기존의 어떤 것에 대해서만 생각하지 말고 다른 어떤 조금
좀 우리 요새 말로 신박한 그런 어떤 생각과 그걸 해보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에너지를 가지는 것이 좋을 것 같고 약간 이동과도 조금 관련이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행운은 내가 승리하는 거예요. 자, 승리하는 거니까 분명히 좋게 될 거예요. 자, 주의할 사항은 자, 타워 카드가 여기에도 떴어요. 자, 그래서 우선은 사고수. 자, 물고기 자리 분들은 사고수를 조금 조율할 필요가 있고요. 자, 두 번째는 뭐냐면 들키거나 내지는 뭔가 드러날 것들에 대해서 조금 조심할 필요가 있어요. 자, 그리고 또 하나는 다툼주의, 조금 주의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도 결론은 행복한 어떤, 자, 펜타클 10번의 카드가 떴기 때문에 행복한 카드가 우선은 뜨기는 했어요. 그래서 좋단 말이지. 좋단 말인데, 어쨌든, 요 타워 카드가 주의할 점으로 떴기 때문에 조금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총운은 신중한, 철저한, 계산적인, 법률적인 어떤 판단을 하는 카드가 보이고요. 자, 거기에 금전적인 면에 좋은 성과가 날 것 같고 본인의 모습은 아름다우면서 열정적이게 노력하는 그런 어떤 모습이 보이고 연애운에서는 약간 양다리를 좀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굳이 뭔가를 가정적인 면에서는 결정할 필요가 없으시고요. 금전운 좋고 직업은 좋고 자, 금전운에서는 예것보다는 새로운 쪽으로 조금 기울여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 자, 그리고 타워가 있으니 운전 조심, 사고 조심. 자, 그 다음에 그리고 대반전을 주의할 필요가 있고 다툼 주의 이렇게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자 2021년 4월 별자리별 운세 양자리에서 물고기 자리까지 여러분들께 제가 쭉 해서 읽어드렸습니다. 자, 이번 달도 자.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에게 좋은 어떤 저희 운세가 좋은 조언이 되어서 밝고 긍정적인 한 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